안녕하세요. 사생활 비좁은 그림쟁이 서양 화가 김수영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장 무서운 것, 수해, 태풍, 수몰,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이제 그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부 끝난 다음에 이제 올려놓게 보세요. 살짝 첫번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미지를 올리면서 배경음악을 어떤 것을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배경음악을 좀더 특이한 걸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난 다음에 2부에서 다시 살짝 말씀드릴게요. 엄청 신나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넣은 이유. 자, 중국이 세계 최고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댐은 산샤댐. 아주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삼협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는데, 중국 말로는 산샤댐이야. 산샤댐. 자, 이 댐은 높이가 180m. 대단히 높죠. 그러면은 뭐 보통 3m가 건물 한 층이라고 한다면은 몇 미터입니까? 181m면은 60층 높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길이는 2355m. 그다음에 최대 담수량 330억 입방미터. 정확하게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죠. 뭐 하여튼 세계 최대의 산샤댐이에요. 그게 어디는가 하면 양자강 중류 이창 부근에 있습니다. 중국은 양자강을 갖다가 장강이라고 하죠. 긴 강이라는 뜻. 자, 저 중국 그 내륙에서 시작해서 상하이까지 오는 대단한 긴 강. 거기에는 뭐 하도 강이 크기 때문에 막 그냥 그큰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옛날부터 그 수로를 활용해가지고 중국의 산업이 이룬, 참, 그 중국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강이 어느 날 무너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산샤댐이 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미지도 올려놨지만 처음에 그 설치했을 때는, 건설했을 때는 일자가 쫙 됐어요. 구글 어스라고 하면은, 세상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우주에서 지구의 모든 것을 다볼수 있습니다. 참 맑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그 야구공 하나까지 다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산샤댐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시공했을 때, 완공했을 때 사진하고 또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구불구불해졌어요. 왜? 물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7월에, 이거는 그 중국 내부에서 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중국 외부에서 제작한 건지 제작자가 누구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산샤댐이 무너질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샤댐이 무너졌으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내려가고 어느 도시 어느 도시를 수몰시킨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 저작권 때문에 그걸 못 보여드리고 제가 대신 거기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게 참 위험하잖아요. 중국이라는 도시가 옛날부터, 지금 별도로 제가 올려놓긴 하겠지만 수해가 심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해를 입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다섯 가지 수몰, 수해 비교를 해볼게요. 저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중국이에요. 자, 1위가 1931년 양쯔강에서 있었던 참 수해인데, 400만 명이에요. 무려 사망이. 400만 명 죽은, 부산시 인구가 지금 300 얼마, 400인가 그런데 다 죽은 거는 마찬가지지만, 비교를 왜 이렇게 할까 모르겠네. 어쨌든, 1931년 양자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4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87년 황하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1938년 황허강이 또 범람을 해가지고 89만 명이 죽었어요. 1975년은 양쯔강이 범람해가지고 23만 명이 죽었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도 다 중국 거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중국이에요. 물을 다스리지 못한 나라, 물에 망한 나라. 1935년에 양쯔강이 범람해가지고 1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가 이제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지만, 1959년 9월 추석날 사라호가 불었잖아요. 그래서 948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대충 큰 이야기는 마치고요. 자, 중국의 그 산샤 댐이 만일에 무너질 경우, 사실 2020년도 7월에도요, 워낙 범람이 해가지고, 그냥 일부 그 댐에 물을 방류를 했는데, 그 주변의 도시가 많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약과죠. 만일에 산샤 댐이 무너진다 하면은 무려 3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사망한 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중국의 중북부 지방, 중남부 지방 거의 한 3분의 1을 휩쓸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민이 4억이나 된답니다. 14억 중에서 4억이나 이재민이 난다니까 얼마나 큰참 재난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봉주라고 방주라고 있죠. 노아의 방주. 그거가 중국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배경음악을 신나는 음악으로 넣은 이유 아십니까? 일사후퇴 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한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 인민군이에요. 지금 코로나 2년째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 30도 넘는데 마스크 하니까 답답하고 땀이 나고 그냥 죽겠는데 어디 나라에서 처음 생겼습니까? 중국 우한이에요. 여기 지금 산샤댐 가까운 곳이 우한입니다. 1100만이 인구가 있는 우한, 난징시 내지는 2460만의 이창시. 좌우지간 그 중국의 벌판에 2천만 내지 5천만, 2, 3천만 내지 5천만이 사망한답니다. 중국이 옛날부터 엄청 큰 나라죠, 사실은. 응? 노아의 방주 이상으로 물이 쏟아진다면 그게 그 산샤 댐이 그냥 온전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죠. 중국 사람도 서민들은 서민이고 또 백성들도 안타까운 하나부터 백까지 그 안타까운 다 목숨들인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배경음악을 신나는 음악으로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994년에 지어가지고 2009년에 완공한 시진핑이 참, 예, 참 역사적인 쾌거라 중국 인민의 승리다 뭐 어쩌고 떠드는데 만약 이렇게 산샤댐이 무너지면은요 중국의 방위 능력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망가져요. 자, 중국의 공군이나 육군 또 그다음에 우주 비행장 뭐 이런 것까지 그 부근에 많이 배치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지도 올려놨거든요. 중국이 산샤댐 하나로 국가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무 요즘에 그 제작하는 그 거리 제한이 풀렸죠. 미국에서 그걸 풀었기 때문에 현무가 요즘에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로켓 발사해가지고 중국 전체에 마크할 수도 있습니다. 산샤댐 하나 무너뜨리면 2천만, 5천만이 죽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알았으면 하는 게제 소원입니다. 중국 멍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현재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쨌든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니까 고마운데 방탄소년단 음악을 그쪽에서 못 듣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 배우들 그쪽에서 활약을 못 하게 합니다.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에요, 중국 놈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잘 된다면 100가지, 1000가지 댓글을 달아가지고 마구마구 욕을 퍼붓습니다. 국뽕이라느니 뭐 그냥 별의별 참 심한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배경음악을 신나는 음악으로 했다는 걸 알아주시고, 자, 산샤댐 높이 181m, 길이가 2355m, 330억 입방미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저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자, 중국의 산샤댐 붕괴 위기 막을 수 있을까? 막아서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